안녕하세요. 가족오락 허참입니다. 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루 네. 얘기하시니까요. 네. 1년을 거창하게 어떻게 보내지 않은 계획보다는요. 네.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1년 잘 보낼 계획보다는 1년 잘 보내다가 말이죠. 네. 하루 잘못되면 그냥 아... 1년이 모두 허수구라는 말이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하루 충실하게 열심히 잘 사신 분은 오늘 가족오락관 함께 하셔도 즐겁게 여유있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가족오락관 오늘 또 맨 먼저 인사드리는 첫 번째 순서는 아주 재미난 순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놀이를 찾아서! 네, 우리의 놀이를 찾아서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하는 놀이 아시죠? 알죠. 그 우리 놀이를 우리 함께 해보는데요. 네. 밥 먹는다라는 대답 대신에 다양한 주제를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요? 그 주제에 따라서 답을 하시다가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풍선이 터지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허참이가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영화 보고 온다 하면 영화 제목 대공. 그쵸? 어려울 거예요 아마. 과일 사한다 뭐 과일 제목 대공. 염려 말아요. 염려 말아. 아 자신만만해요. 아 이건 네? 이건. 국민학교 유치학 유치원생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하지만은 초등학생이 어려워가지고 아 이거 재밌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갑시다. 자 갑시다. 네. 자 먼저 여우야 같이 한번 시작.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콩나물 된장국 김치 갈치조림 미역국 죽순 우거지조림 장조림 생선찌개 생선조림 아 잘한대. 어예예. 네. 다시 시작.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영화 본다 무슨 영화 어이. 시리 더블럭 틀렸어. 어야. 시작.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책 읽는다 구건책 무슨 책 무슨 책 구건책 그래도 웃고 살자 산수책 영어책 죄와 벌 신데렐라 1호 공부 어. 마지막 승부 나와 함께 어 좋아 영어책 영어책 나왔어 네. 계속해서 여우야 시작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과일 산다 무슨 과일 어이. 토마토 사과 바나나 다시 시작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스포츠 본다 무슨 스포츠 야구 축구 축구 아니 여기 쳐놓으시니까 축구 다른 거? 배구 역도 농구 정구 태권도 승마 유도 역 터졌어 다시 시작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해수욕장 한다 무슨 해수욕장 어이. 해산 해수욕장 경포대 시드니 해수욕장 하와이 해수욕장 망상 발리 광안리 어 아! 아! 다시 시작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노래 부른다 무슨 노래 어이. 사랑은 차가운 유 얼마나 없는 박달째 박달 터졌어 다시 시작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등산 간다 무슨 산 어이. 북한산 도봉산 에베레스트산 치약산 어 좋아 한라산 어 내산 하나 터졌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책 읽는다 무슨 책 어이. 만화책 그래도 웃고 살자 산유화 어. 들깨 와요 지내요 어이. 모순 와요 링 어. 유정 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사랑 재화벌 삼록수 어. 흐부
도전. 좋았어요. 황금 미네. 좋아. 농부전. 어이. 물불전. 터졌어. 아, 네. 시작.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관광한다 무슨 도시. 어이. 쌍파울러. 대구시. 어이. 리오데자네이로. 샌프란시스코. 어. 뉴욕. 어. 홍콩. 목포. 말레이시아. 어. 빨리. 서울. 어. 니스. 울릉도. 어이. 홍콩. 안 나왔어. 예. 다시 여우 시작.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동물 구경한다 무슨 동물. 어이. 낙타. 어이. 코알라. 치타. 캥거루. 코끼리. 호랑이. 너구리. 고양이. 사자. 강아지. 쇠양지. 너구리. 아니, 너구리 나왔어. 너구리 나왔어. 네. 다시. 아, 다시. 1대 1 대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노래한다 무슨 노래. 어이, 깃발발 눌라. 김선아. 크레질러. 금강산에 살았다. 여자 여자 여자. 아,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과일 산다 무슨 과일. 어이. 망고. 수박. 파인애플. 레몬. 참외. 바나나. 살구. 참외. 나이스. 다시 다시. 여우 시작.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춤춘다 무슨 춤. 어이. 차차차 트위스트. 훌라. 만보. 삼바 삼바.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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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훌라. 이래서 여성팀 승리! 아, 정말. 야, 진짜 이상희 씨. 아, 고군분투했어요. 정말 네. 잘하셨어요. 들리질 않아서 그랬어요. 아, 가는 길이 좀 멀거든. 박두선 씨 정말 잘하죠. 박두선. 아, 네. 재치 있습니다. 둘도 없는 선이다. 네. 큰소리 칠 때부터 내가 칠 줄 알았어요. 예? 큰소리 칠 때부터. 아, 그렇습니까? 예. 내가 해도 그게 뭐야. 훌라훌라 뭐야. 자, 이어서 가족오락관 가족 노래방. 가정노래방. 저희가 드리는 음을 잘 들으시고 50점짜리 40점짜리 30점 20점 맞춰 나가는겁니다. 노래는 주부님께서 하시는데 지난주부터는 우리 네. 출연자분들도 한 번씩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네. 주부 주부 출연자 출연자 이렇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50점 두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제목 뭘까요? 에? 아시겠습니까? 짜란 50점짜리였습니다. 첫번째 문제.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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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모르죠? 하나 둘 셋. 40점. 짜라란. 아, 정답. 정답 하시고. 정답. 네. 마음 약해서. 정답. 정답. 노래. 혼자 남으니 쓸쓸하네요. 내 마음 허전하네요.
뭐 두 분 아주 무슨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하세요? 아이 뭐 띵똥땡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기 우리 학부 형님이 네. 마음 하는데 땡이 나오더라고요. 네, 음정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네. 음정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분명히 마음 약해.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졌으면 졌다고 그래. 아니 그럼 근데 마음에서 틀린 거를 땡어지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아, 그래도 조금 더 갈라지는 거 아니 마음에서 갈라졌다니까. 자, 갈라졌어. 졌어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50점짜리 힌트 주세요. 정답! 일일이 만보! 시원하게 입으신 주부께서 네. 시원하게 잘 부르셨어요. 일일이 반복. 예, 저분은 이제 쓰레기 봉투 보리로 가면서도 저거 부를 거야 이제. 아니 근데요. 이 일일이 만보가 나온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아니 이상해지네 그것도 못 해. 자, 이제 마지막 한 곡이 남았습니다. 네. 50점짜리 주세요. 힌트.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아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풍년 내려. 질렸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에예. 사랑하는 우리님과 오해 한 백년 살고 싶어. 근데 저 아까 신청해. 노래 하시던 분 네. 이 노래 하시는 저분은 네. 해병대 출신인가 봐. 아니 그러니까 가사가 까물까물.
하고 나니까 와. 그냥 생각났다면 힘을 주더구만. 네. 가사는 인간계인데 거의 왜? 우리는 왜? 주장을 바꿨어. 바꿨어. 네. 왜 잘 생각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한데 간다고 그럴 때 보냈어요. 아, 네. 아니 우리 주부님은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네, 한 17년 됐어요. 아유 참 사실 이 자리가 편하겠어. 우리는 팀이 잘못 구성돼 있어. 아니 노래할 줄 모르면서 가운데 왜 나가 자기가? 네, 네, 이리 가세요. 네, 안 돼요. 네, 네. 자, 아니 근데 결혼한 지 몇 년 됐다니까 또 17년 됐어. 몇 년 됐어? 17년이야? 헷갈려요 지금. 네. 자. 오늘 열심히 응원해주신 단체로 오신 우리 출연자 여러분, 뒤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네, 남성팀은요. 아, 네. 하남시 덕풍초등학교 어머니에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어요. 또 여성팀의 주부님들은요? 예, 여성팀은요. 노원구 부람중학교 어머니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 부람중학교. 이어서 가져오라까 넷이서 한마음! 네. 네, 저희가 이 출연자분 한 팀의 네 분이 모두 하나로 마음이 모아져야만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 네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답에서 어긋나면은 네. 바로 상대편으로 기회가 넘어갑니다. 네, 자 문제 잘 듣고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팀이 자신 있다고 하면 먼저 눌러주세요. 부장 주세요. 네,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했던 우리나라 대중가수는 누구누구일까? 인순이! 패티김! 조용필! 몰라요. 조용남! 어. 조용남! 너! 아. 뭐하냐? 아. 아. 이승철! 뭐야? 아. 조용남! 이쪽! 인순이! 아. 틀렸어! 다시! 인순이! 조용필! 패티김! 조용남! 어. 네! 아. 네. 두 번째. 네, 다음 문제입니다. 동양의 고전 사서 오경의 사서는 무엇 무엇일까요? 노노 노노 맹자 맹자 중용 중용 대하 정답. 네. 다음. 네, 다음 유도 경기에서 득점 판정을 나타내는 네 가지 점수 이름은 눌러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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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절반 유효 유효 효과 정답. 사실 이상희 씨는 처음에 한판이라고 했어요. 반판이라고 했어요. 한판이요. 네? 한판 한판 지금은 또 간판이라고 그러네. 발음에 문제가 좀 있으시네요. 정확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긴장해서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자 다음 문제.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 꼬꼬마 텔레토비 네 명의 이름은? 네 명의 이름! 도라돌이? 도라돌이! 아 그냥 하세요! 도라돌이! 도라돌이! 옳지! 뚜비! 뚜비! 나나! 소희! 네! 자 다음 문제! 다음. 자 IOC 총회와 함께 99 코리아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아 문제 다 듣고 문제 다 듣고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코리아컵에 도전하는 네 나라는 어디 어디일까요? 멕시코 멕시코 크로아티아 아 크로아티아 한국 이집트 정답! 이야 잘한다. 잠깐 아니 근데 이거 어째 남자들 저 문제만 계속 나오고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스포츠는 아니, 상식입니다. 스포츠는 남녀 공용입니다. 아니 만화 텔레토비 같은 거는 여자 경우에 더 잘 맞추죠. 예, 이거 상식입니다. 아 정말 잘하셨어요. 네. 상식입니다. 네. 싫다. 상식이야. 선생님 경의 한번 해주세요. 필승. 열 주셔. 대차이. 대차이. 고대 다음 문제.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어디일까요? 조금 눌렀어. 이집트. 이집트. 유프라테스. 아닙니다. 아 누구였어요? 자 보세요. 이집트. 황하. 메소포타미아.
어. 인더스. 정답! 네. 우와. 자, 너무 잘 맞추시니까. 이집트 맞죠? 네, 맞아요. 예. 에집이라고요. 아니, 옛날을 옛날에 초등학교 배울 때는 에집트라고 가르쳤어요. 맞습니까? 빨리 해주세요. 자, 이번에 아주 어려운 문제. 네. 어려운 문제. 잘 생각하고 누르세요. 우리나라 태극기에 사용된 네 가지 색깔은? 어이, 빨리 가. 파란. 검정. 아, 조용히. 여기 털리게. 땡. 다시. 빨강. 파랑. 하얀색. 검정. 아, 잘했어. 한국과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자 회담이 열린다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4자 회담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디 어디일까? 눌렀어. 미국. 일본 아니고. 미국. 한국. 수련. 아닙니다. 뭐야?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미국. 한국. 중국. 북한. 그렇지. 됐어요. 아, 지금 김용하 씨 때문에 남성팀 완전히 영하의 날씨야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무엇 무엇일까요? 아, 좋지. 이영하 씨. 헨리. 아, 가만히 있어요. 뒤에서 가르쳐줬어요. 장면식. 땡. 헬름. 헨리. 오델로. 리오. 맥베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말이죠. 네. 넷이서 한마음에서도 지금 여전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저 박두선 씨가. 네. 슈퍼모델 출신입니까? 슈퍼모델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모델. 자, 이어서 가족오락관 대결 어점머. 아, 대결 어점머. 이상희 씨, 김영아 씨 나오십시오. 네. 네. 두 분 먼저 어저모 게임을 하시고요. 먼저 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이 뿅망치를 그리고 답이 늦으신 분은 헬멧을 들어서 공격하거나 방어하시는 겁니다. 두 분 중에 행동이 빠르신 분이 이기시고요. 3판 2선승제로 진행합니다. 어저모. 저기! 저기! 아! 이렇게요! 네.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어저모. 줘! 잠깐 답을 얘기하시고 때리셔야죠. 아니 근데 여보세요. 아니 꼭 때리고 나서 꼭 하네. 때리고 나서. 아니 답은 나중에 하고 일단 이렇게 때리고. 어저먹 먹. 아! 네, 김영아 씨도 먼저 말씀하세요. 아, 뭐 작전 타임 하실 게 있으신지. 작전 타임. 근데 나가 봐요. 자, 들어가시면. 네. 계속 가시려고. 네. 야. 만약에 삐니 꽂힐 것 같지? 아니, 똑같아요. 자. 어저먹. 어! 가물치. 네, 또 윤희 씨 먼저. 아니, 이거 진짜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진짜 똑같았어. 동시에 했어요. 가물치 동시에 나왔어요. 다시. 자, 다시. 예, 어저먹 줘! 까마귀! 네. 까마귀! 까마귀!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했죠? 네. 나왔죠? 네, 양준 씨. 아. 나왔어요. 들어가세요. 네, 됐어요. 1-0. 1-0 한 번 더 할까요? 자, 그럼요. 아, 한 번 더. 자, 들어. 자, 1-0입니다. 어저먹. 어! 멸치! 야, 정말. 아니, 양준 씨. 네, 좋았어요. 들어갔어요. 네. 야, 이건 나이면 갈수록 말이죠. 지가 치열해지는데. 근데 너무너무 똑같이 네. 아주 그 아주 조그만 순간에 간발의 차이로 예. 안경 벗으셔야 되겠어요. 안경
하지 마라. 야, 자 준비. 어쩌먹어쩌먹어쩌먹어쩌먹어쩌. 넣었어요. 어쩌먹어쩌먹어쩌먹어쩌먹어쩌. 목. 참신한 풍요. 오, 승리 유진혁 씨. 네. 잘 막았어요. 다시. 그래. 그것만 써. 다음. 어쩌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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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장미아 씨 승리. 네. 1대1. 결승전. 어쩌먹. 어! 우와! 우와! 유철이 승리. 네. 야! 박수 주세요. 네. 자, 지석진 씨. 네, 박지석 씨. 박지석 씨. 네. 어쩌면서도 이겨. 미. 어쩌면 해요. 놀랬어요? 어, 미안해요. 어쩌면 줘. 사랑색. 아! 조기. 조기. 좋은데, 좋은데. 아, 새로 나온 이름. 제가 기러기. 일로 와. 아니, 다시. 아니 새로 조기라는 새가 나왔는데. 맞아. 예, 네, 벌칙. 아침에 일찍 딱. 날아다니는 새야. 아,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어이, 없어. 아, 뭐 여자라고 남녀 평등에 봐주는 거 없어요. 네, 자. 1대0. 그냥 모르면 써. 어쩌먹. 붕어. 붕어. 아, 못 막았어요. 네, 박지성 씨. 네. 1대1. 아, 1대1. 결승전. 마지막 결승전. 어쩌먹. 언제까지 할까? 어쩌먹. 목. 아! 아, 피하면 안 돼. 아. 네. 자, 네. 지석진 스미.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가족 오락과 고요 소개 외칙.
끼부려. 끼부려? 네, 자 여성 팀 시작합니다. 시작. 개똥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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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 철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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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개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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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무더. 면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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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둥구리. 청둥구리. 절구공이. 절구도끼. 절구도끼. 아이고 좋겠다. 절구동이.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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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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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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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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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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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역에.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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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청. 승관우 박수. 자. 이어서 가정 음악과 명물을 찾아라. 아 이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 네. 각 팀에 한 분씩 우선 대표가 나오셔서 저희가 이 안에 문제를 준비해놨거든요. 네. 저희가 예. 주문하는 대로 그 주제대로 예. 그 시행을 하시는데요. 가장 근접한 답에 가까우신 팀에게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구한 정답을 정확하게 하신 분 예. 계시겠죠. 예. 그럼 김영아 씨, 예. 이상희 씨 예. 나오세요. 예. 자, 네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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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네. 자. 뽑으세요. 문제 뽑아주세요. 네. 자 하나만. 하나만. 네. 뭡니까? 수박의 무게 측량. 측정. 어, 수박의 무게 측정이군요. 문제는요. 이 수박을 준비된 칼로 잘라서 4kg의 무게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게 문제거든요. 제한 시간 30초. 30초입니다. 시작. 4kg으로 만들어주세요. 손 조심하십시오. 아유 날씨도 더운데 이 수박 물죠. 수박 네 아유 수도 새까 맞고 네. 6kg 250짜리 갖다가 반반을 계속 자르면 어디 되겠어요? 40초 네 남았습니다. 이제 3, 2, 1 도망 됐어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자 올리세요. 4kg이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여러분. 먼저 놓으세요. 놓으세요. 놓으셔야죠. 놓으세요. 4kg. 4kg. 놓으세요. 4kg. 400. 300. 250. 250. 4kg. 250g. 네. 250g. 네. 2.5. 4kg. 50g. 네.
받은 여자들은 요 손끝에서 다 맛이 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성팀 스님. 네. 야, 잘하셨어요. 수박. 네, 거기 너 나도 돼. 그걸 또 가져가시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기홍 씨가 나오시겠어요? 네. 여성팀은 윤혜 씨. 윤혜 씨. 네. 자, 두 장 가운데 한 장을 뽑아 주십시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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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의 합치 몸무게가 120kg. 네. 이 문제는요. 네. 제한 시간 30초 안에 지금 본인의 몸무게와 합쳐서 120kg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주부를 한 분 골라 주세요. 나가세요. 가세요. 그러니까 몇 킬로에? 72kg. 72. 아, 그렇게 되면은 계산해 보면은 곤란할 텐데. 양지훈 씨가 계산상으로 해도 양지훈 씨가 72kg입니다. 72kg. 그리고 네. 또 윤혜희 씨는 실례지만 저는 44kg. 아, 근데 어림잡아서 이 두 분을 모셨다 이거죠?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희 씨. 네. 네. 함께 함께 올라가세요. 네. 보죠. 120을 요구했는데 현재 113. 아니죠. 128. 128입니다. 128. 양규 씨 올라왔어요. 자, 여성팀은 128kg이었고요. 남성팀은 126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야! 네, 남성팀. 아, 우리 저 여성팀은 조금만 더 빼면 될 걸. 아유. 아유. 네. 네, 윤혜희 씨 몸무게 자기 씨는 몸무게를 너무 작게. 네. 자, 한 분 더 나오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 네. 여성팀? 나오세요. 장미화 씨가 나오시든지 박둘선 씨 나오시든지. 박둘선 씨. 네, 나오세요. 네, 윤철영 씨하고. 둘선 씨 뽑으세요. 네, 뭐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뭐 뽑으라고. 뭡니까? 오. 뭐야? 윗몸 일으키기가 내가 최고.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네, 이거는요. 두 분께서 직접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주부들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으실 것 같은 분을 뽑아주세요. 자, 뽑아주세요. 네, 자신 있게 나오셨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평소에 해보셨어요? 저 운동 계속 하고 있어요. 에어로빅 10년 했어요. 에어로빅 10년 하신 주부님이십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분이 운동을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거는요 호흡을 차분히 하고 하나 둘 하는 거지.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들어가세요. 야, 전주민 정말 잘하신다. 네. 한마디로 역시. 끝냈죠. 예.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여보 화이팅. 네.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무슨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시청자 퀴즈입니다. 네, 지금 문제 보이시죠? 네. 여러분 문제 잘 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하십시오. 네, 행운의 선물이 있습니다. 자, 가져가랄까? 이어서 오늘은 최종 승수가 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면서 액션 스피드 게임! 시 시작했어요. 예, 준비됐죠? 아, 좋았어요. 자, 이 액션 스피드 게임 중에 인물 네. 스피드 게임은요. 화면에 나타나는 인물에 대해 설명하시는데요. 같은 인물이 두 번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보너스 점수,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가 숨어 있거든요. 네. 그때에도 다시 한번 출발 외쳐주세요. 알았습니다. 준비 시작하세요. 출발. 출발. 정지. 정지. 아, 요즘에 막 나오는 애 있잖아. 누구요? 머리 깎고. 머리 젊은 애. 네. 정지 외치세요. 정지. 뭐야? 요새 그 뚱뚱한 여자야. 여자. 이 형자. 어? 이 형자. 들어와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정지.
어, 옛날에 그거죠. 어. 아, 내가 말이야. 저 형님 있지? 빨간 양말 형님. 이마령. 이마령. 네. 경지 농구 선수 미국의 까만 마이클 조던. 조던. 뛰어. 뛰어. 경지. 예, 네, 여 저. 저기 들어와 들어와. 정지 저 여기 사탕 사탕 코미디 선생 코미디 서, 코미디 구봉서 선생님 아 좋았어요. 네. 정지 아 그대 그리고 나의 그 저 아버지 최보람 예. 네. 정지 저기 개그맨인데 저 있잖아요.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시렵니까? 정말 개그의 신동이야. 신동 신동이 형 어서 뛰어. 정지 그래 가자. 정지 뭐냐 왜 뭐예요 들어와 빨리. 정지 아유 누구지 모르겠어. 정지 야 이거 약속의 주인공이야.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 헷갈리겠다. 약속의 주인공 약속 몰라요? 전도연하고 자 나오세요. 아. 형제! 아 요새 이게 저 있잖아 아유. 부자 이름 아유. 모른다. 아유 아유. 네. 아니 저 왜? 다시 잠시만, 다시. 잠시만. 아 그만. 네. 박수세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출발하세요. 출발하고 외치세요. 출발. 정지. 정지. 이거 누구야? 아, 시리의 그 어. 두 주인공 빼고 또 한 사람 있지 왜? 키 크고 송강호 어? 네. 아 저기 이빨 빼가지고 이렇게 연기하신 분 있죠? 신영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빨 빼갖고 남자분 아니 저기 이빨 빼서 주연 주연 어. 네. 어. 지금 왕 저 왕가비의 왕으로 나오는 사람 왕? 어 김동진 성이 틀렸어. 이동진. 이동진. 임동진. 아, 나. 네. 어. 아, 그 달랜 여자. 서른 더. 어, 나는요. 밤에 사회 보는 여자예요. 이경애. 이소라. 저기 컴퓨터 잘하고 저기 김희애 아니 남자분인데 누구처럼 할 수 있다 컴퓨터 며칠이면 누구처럼 할 수 있다 전여성 네 빨리 빨리 종이학 남자 주인공 류시원 아, 네 발표 발표 정지 아 정지 자 짜장면 시키 신부 이창명 예쁘잖아 너무 아우 너무 예쁘다 고소영 네 베베 왜 정지 뭐 유부간 메일에서 맥라이어 상대편 남자 유부간 메일 톰 앵커스 네 아 좋았어요 왔어요 정지 뭐 빠래 주의자 제일 유명 정명호 씨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네 아, 왜 이 길거리에 깜깜한 문 불 켜놓는 거 있지? 바로동! 아, 뛰어! 정지! 아, 정지, 그냥... 뭐야? 예? 저, 이거 빈대떡 해먹는 거! 밀가루! 콩 종류! 콩가루! 아니! 누룩! 무슨 빈대떡! 녹두! 녹두! 그렇죠! 이게 저 피로연 같은 그... 그 저 있지 왜 이거 세 글자 뭐요 결혼식 세 글자 들어갈게 예 자 육군 공군 말고 해군 아. 그리고 나이 60 되면 하는 잔치가 뭐 배가 광갑 그렇죠 정지 없어 그냥 활짝 웃는 거 박장대소 와 좋았어 아, 물 밑으로 가는 배. 잠수함. 아. 자, 이건 굿.
굿 말고 세 글자로 무당 굿 달툼 무당이 아하 야 이거 살풀이 아. 그다음 우리가 이게 배낭미고 배낭여행 등산 그래 등산 저기 북한에서 많이 넘어와서 저거 경기전에 그렇지 아 저기 깻잎으로 나는 기름 콩기름 깨기름 들기름 들기름 아니야 모르겠다 막 밤에 안 보여 밤에 안 보여요 무슨 증 라맹증 아, 빨리 그다음에 무슨 노래 무슨 도 있지 예 들어오세요 저 말이 끄는 소리 맞아 맞아 우와 박수 크게 보내세요 잘하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자 시작하세요 자 네, 우리 이 저기 사람이 이 양반들은 이거 있지 양반들은 양반들은 어? 아, 강아지도 이게 있잖아 강아지도 있고 부패 어? 아니 부패 양반도 아이고 참. 아 이거는 물을 끓이면 나는 거야 자연수증기 수증기 아 비슷한 거야 영광 굴비 이곳에 아니고 함께 우리 남자 여자 혼성? 뭐? 새인데 이꼬새가 아니고 항상 원앙새야 왜 요즘 이게 2000년도 이상 이 얘기 난다고 삼켜는 사람이야 산에 다니면 신만이 빨리 이 등에 뼈가 있는 동물을 다 보라 그래 척추동물 빨리 이번에 북한에서 뭘 날리려고 했죠? 어뢰 미사일 날리려고 했죠? 어, 요거 저기 요걸 많이 먹어야 목 아플 때 이 양념에도 많이 들어가 새콤달콤 식초! 네 빨리 잘한다 조금 있으면 비 억수같이 많이 오는 계절 잘한다 먼저 공격하는 걸 뭐라고 해? 선제 공격 빨리 연산홍 아니고 비슷한 꽃 두자 철쭉 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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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말고 남해안 말고 이거 한글을 만들었어 세종대왕 네 글자 네 글자 한글을 만들었어 이거 아 이거 홍민정은 아 좋았어 아주 열심히 잘 싸워주셨습니다. 예, 따발청 네. 오래간만에 나와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자, 최종 점수는 다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몇 대 몇 천? 가족오락관 최종 점수 몇 대 몇? 546대 7대 여성팀 승리. 이 프로그램은 페리카나 치킨에서 김치 냉장고를 종금 SD기획에서 식기세척기를 한방 화장품 사임당에서 전자수첩을 백합 이브자리에서 문화상품권을 일성 콘도미니엄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이